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주호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.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혹시 몸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. 술이 일주일에 몇 번이야? 일주일 다 먹는 것 같습니다. 일주일에 일곱 번? 소주 한두 병. 한두 병. 커피는? 커피 안 마셔요. 소변과 혈액검사, 기본적인 검사를 함께 했는데요. 102kg이 넘는 체중은 물론이고 체지방량까지 표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. 그렇다면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? 본인 지금 간인데 우리 간대기가 붓다고 그래요. 간이 원래 요만한 게 정상이거든요. 본인이 지금 이만큼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이만하게. 30%? 40% 간이 커져 있어요. 간이 그렇게 크다는 거는 이제 많이 먹어서 그래요. 간이 지방이 많아져서. 술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둘 다입니다. 아시겠죠? 처음 확인해본 몸의 상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씁쓸하네요. 뭐가 이렇게 많이 껴있냐. 콜레스테롤 양 역시 정상 범위 최고 수치에서도 30 이상 넘어섭니다. 네. 좀 원래 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거 막 지방 껴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겁나네요. 진짜. 건강을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요즘 화제인 1일 1식. 하지만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건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주호 씨.